빛을 능가하는 정보 확산의 속도를 이용해 상대 진영을 의도적으로 흠집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범죄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향성이 확실하게 갈리는 사안에서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더 활개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설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한 구구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할머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는데 방통위가 환풍구를 열어 할머니를 동사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자 일부 보수단체 사이트에선 분노 섞인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짓 정보로 드러났습니다.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나 루머가 아예 기사 형태로 편집돼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일명 페이크 뉴스입니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나와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고 말했던 서석구 변호사. 그런데 서 변호사의 이 발언은 누리꾼들이 편집해 만든 가짜 노동신문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끝내 다라는 말을 북한에서 안 써요. 문제는 개그맨이 쓰는 게.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지난 12일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인용했다. 반나절 만에 발언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가짜뉴스 공포가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애입니다.